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어제부터 눈소식이 잡혀 있었는데요. 제가 눈소식을 알고 있음에도 그냥 놔뒀던 것은 오늘이 영하는 떨어지지 않고 영상으로 잡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눈이 내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새벽 온도가 0도였나 봐요.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뭐 3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눈이 되어서 이렇게 내린 것 같은데, 그래도 눈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 지금도 눈이 옵니다.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눈이 오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무거워요. 닿자마자, 다육이 얼굴에 닿자마자 녹습니다. 녹아서 그나마 빗물이 되는 거고요. 낮 온도가 3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그냥 저는 놔둘 거고요. 내일 온도가 새벽 온도가 3도. 새벽 온도가 3도, 그리고 낮 온도가 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굳이 안으로 들여놓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눈 맞는 애들, 지금 요 바깥에 외벽, 이제 맨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저 중간에 나와 있는 아이들, 다른 방 쪽에는 보면 중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아이들도 아마 눈을 맞았을 거고요. 여기 밑에 있는 난간이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위에 있는 난간은 눈을 맞지 못했습니다. 눈이 생각보다 곱게 와요. 무거워서 바람에 잘 날리지는 않나 봐요. 지금 바람이 불지는 않고요. 살짝 날리는 뭐 이런 눈이 될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은 눈이 안 맞아서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맞아도 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또 얼굴이 못생겨질 수도 있나요? 이런 눈은? 저는 예전에도 이런 눈은 좀 그냥 맞추기도 했는데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거든요. 온도가 어느 정도가 된다고 하면 너무 다육이를 혹사시키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화면이 자꾸 벗어나죠. 제가 서 있는 자리가 간당간당한 자리에 서서 있어서 제가 균형을 잡는다고 하다 보니 화면을 신경을 못 쓰고 있네요. 그리고 내일, 다행인 거는 내일 날씨가 새벽 온도가요. 3도, 영하도 아닌 영상 3도, 그리고 낮에 온도가 5도까지 올라갑니다. 영하가 아니라 영상권에 다 있고요. 그 다음날도 영상권에 있고요.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새벽 온도가 영하 1도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영상권이고, 그 다음날도 영상권입니다. 그러니까 한 며칠 동안 4일? 4일에서 5일 정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여기에다 놔둘 거고요. 아우, 샬롯이 얼굴 안 이뻐진다고 제가 막 그랬었는데, 이큰 덩치를 해서 지금 바깥에 내보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뻐지네요. 그리고 여기, 더스티 로즈가 화분에 심겨 있죠. 저는 화분에다 키우는 건안 하는데요. 이건 제가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너무 활짝 벌어지고 얼굴이 너무 큰 애가 있어서 저는 화분에다 키우지 않아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화분에다 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주려고 심었다가 얼굴이 너무 안 이뻐서 여기에서 살짝 다져서 얼굴이 좀 오므러지면, 이뻐지면 드리려고 제가 여기 심어놓고 여기다가 잠시 놔두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아이들은 이꽂이도 그냥 여기에 놔두고 있죠. 뭐 얼었다던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쭉 보면 추위에 약하다고 하는 여기에 보면 수연도 여기다 놔뒀거든요. 수연이 너무 못난이 얼굴을 하고 있기도 하고 좀 지금 기존에 있던 아이들 한몸인 것 같은데 얼굴이 지금 이렇게 달라요. 햅쌀을 본 쪽이랑 보지 못한 쪽이랑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에 수연도 놔뒀는데 수연도 냉해를 입었다던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날씨가 좀 어느 정도 받쳐줘서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신동도, 얘도 어느 정도 제가 추위를 타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신동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다 놔둘 거고요. 얘는 물을 한번 줘야 돼요. 심어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라 물을 줘야 됩니다. 밖에 눈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음이 좀 있죠. 차량들이 다니다 보면 여기는 차가 다니는 곳이라 아무래도 소리가 큽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원래 노숙을 많이 했던 아이들은요, 아무런 피해 없이 여기에서 있는데요. 나쁘지 않죠. 온도는 그렇게 추운 날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얇은 패딩 하나를 경량 패딩을 집에서 일할 때 입고 있는 옷을 입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춥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손이 너무 시리다 이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낮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한번 그냥 저는 여기서 노숙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오늘 눈이 와서 얘네들이 좀 약간 살짝 긴장을 하는 걸까요? 눈만 오는 거고 그냥 온도나 이런 거는 다른 때보다 다를 게 없는데 오늘은 토요일이다 보니까 바깥에 문을 열고 예쁜 아이들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식구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베란다 쪽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지금 현재 베란다 온도는 영하권도 아니라 영상 2도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문을 닫고 자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얘네를 항상 저녁에도 새벽에도 이틀 동안 문을 열린 상태로 잠을 잤는데요. 아이고, 이거를 우리 신랑이 사실 알면 혼납니다. 잠잘 때라도 우리는 좀 따뜻하게 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러고 와서 보니까 베란다 이제 바깥을 보면 하얗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와서 온도를 확인해 봤더니 온도가 괜찮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을 한번 보는데요. 추웠다 말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냉해 입어서 얼굴에 문제가 된다는 아이도 없어요. 좀 많이 지저분하죠, 저쪽은. 최대한 보이지 않고 요렇게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저분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얼굴이 못난이 아기들도 있지만요. 이제는 포기하기가 좀 힘든 아기들. 원래 요렇게 작은 아이들은 다 합식을 해서 삽식을 해서 한 곳에서 키우면 좀 편할 텐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가 프리티 우먼인데요. 얼굴이 하나가 가도 중간 생장점에서 이뻐지고 있으니 이 아이도 포기 못하고 제가 끼고 있는 겁니다. 리쥬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요 아이가 리쥬인데요. 요 아이는 리쥬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한 번도 미운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물론 1년 내대로 1년 넘게 키워보지는 못했는데요. 데리고 왔을 때 이쁘지 않았던 얼굴도 가면 갈수록 색감도 너무 이뻐지고요. 얘도 약간 단아하고 성격이 좀 순둥순둥한 아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이제 오늘부터였나요? 노량인가요? 영화를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러 이제 애들 영화 보여주러 간다고 식구별로 이제 다 영화를 예매를 해놔서 보러 가야 돼서 저는 오래도록 영상을 찍지는 못하고 요렇게 여기에서 한번 찍어서 올립니다. 오늘도 이래저래 시간에 쫓겨서요.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쓰지 못하니까 다육이들도 오래도록 보고 싶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아우,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거는 또 며칠 만에 처음이라 이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이뻐진 거를 보입니다. 요것도 요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얘 이름이 안 보입니다. 반대편에 있나 봐요. 아유, 여기 있는 작은 아이 하나는 아보카도인데요. 제게는 아보카도가 또 있어요. 큰 아이가 원래 오래도록 키우던 아이가 있기는 한데요. 그 아이 얼굴이 너무 못난이고 제가 물 관리를 너무 못해줘서 요 작은 아이가 눈에 보이길래 하나를 데리고 왔거든요. 요 아이만큼은 저희 집에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에 있는 지금 우리 집에 저기 오래도록 살았던 아이는 너무 묵둥이가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얼굴로 키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좋아라 하는 요 아이는 화이트 아메리카노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다. 얘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아, 얼굴이 비슷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름도 헷갈립니다. 아이스크림이 여기에 있네요. 다져지지 않은 얼굴이었는데요. 생장점에서 이쁜 얼굴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귀엽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 베란다에서 얼굴을 더 키워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너무나 바깥에서 험악한 날씨 속에서 있지 않고 안에서는 약간 순탄하잖아요. 이렇게 있는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 정말 하우스에서 키우는 게 요즘에는 너무 부럽습니다.
이 계절이 부러운 거죠. 나중에 돼서 또봄 되고 이러면 아유 여기에서도 키울 만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죠. 그때 그때 달라지는 마음이죠. 다육이를 키우면 변덕스러운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미금은 제가 키워보지 못했던 아이인데요. 미금이라고 하는 이름이 저는 그닥 쏙 들어오지 않아서 계속 눈여겨만 보고 얘를 들여놓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얘 생김새가 약간 왜 프리티 계열? 뭐 이런 쪽의 아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제가 잘못 키워서 데려오기를 주저했던 아이인데요. 요 아이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얼굴 줄여준다더기나 뭐 이렇게 반응을 빨리빨리 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얘는 물을 제가 깜빡하고 안 줬을 때도 얼굴을 이렇게 좀 통통하게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성격이 생각보다 무난하니 잘 있어주는 아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름에 힘든 과정을 겪어봐야 되지만 아직 그건 아니에요. 여름 장마 힘든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얘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름에 대한 건잘 모르겠지만 나머지 계절, 여름 장마 끝나고 바로 될것 같으니까 그 계절 뒤로는 얘가 이렇게 막 까칠하게 보여준 게 없어요. 요 아이의 물등도 보라색이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색감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완전한 어린둥입니다. 요기 하고요. 제가 또 기대하는 아이는 여기 있는 레드탑입니다. 원래 레드탑이 정말 이쁜 아이예요. 근데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런데 입장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에 단수 차이가 별로 없이 완전히 꽃봉오리 같은 꽃모양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야 요 아이의 이제 진정한 이쁨을 볼수 있는 건데요. 제가 보는 아이들마다 다 그런 얼굴이었는데 제가 데리고 온 아이는 좀 웃자라서 단수 차이도 좀 나고 얼굴에 입장도 많이 떨어뜨리고 제대로 된 얼굴이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요 아이의 이쁨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기대를 빵빵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레드탑 너무 이쁘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간다고 하면 다시금 도전하고 싶은 아이, 그 정도 되는 미모의 아이가 레드탑입니다. 요렇게 다육이들 보면서 또 날씨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날씨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바깥에서 노숙을 하다가 안으로 들여놨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 며칠 동안은 날씨가 괜찮으니까 만약에 내놓으셨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고 키워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인천지나 경기 쪽에서 그렇다고 하면 무심하게 신문지 한 장을 그냥 살짝 올려놓는다는 정도? 그 정도만 하셔도 얘네들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얘가 갑자기 펌킨인데요. 펌킨인데 얘가 물들미 전혀 없었거든요. 이쪽에서 창문 왼쪽에서 열려 있는 창문에 찬바람이 들어와서 그런지 여기 얼굴의 절반 이쪽 편의 얼굴에 색감이 조금 다르고 이쪽 편의 얼굴은 연두색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여기는 살짝 상처를 좀 입은 것 같아요. 아직 너무 어린아이를 이쪽에 두었나 싶기도 해요. 얘를 다른 쪽의 아이랑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너무나 이쁘게 잘 있어 줍니다. 펌킨도 무난하게 잘 자라나는 아이인데요. 얘도 제가 여름에 많이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얘도. 그런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아이, 요 아이가 제가 8000대는 이꼬지 했던 아이인데 얼굴을 지금 너무 많이 줄인 색이죠. 원래는 얼굴 단수가 많았고 이쁘게 이꼬지 돼서 정말 풍성하게 심어줬던 아이인데요. 여름에 잎을 너무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지금 회복하는 단계인데 그 예전에 풍성했던 그 모습을 찾기에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얼굴에 색감을 들어오는 것이 너무 이쁩니다. 처음부터 제가 키웠던 이꼬지들은요, 오히려 물이 더잘 들어옵니다. 너무 환경에, 안전한 환경을 한 번도 얘네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이꼬지들은 저는 매번 바깥에 놔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얘네들이 이꼬지들이 더 물이 더잘 드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렇게 데리고 왔던 아이들은 물이 한번 들려면 2년 반?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 가까이 되면요, 서서히 얼굴도 달라지고 색감도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너무 이제 다져진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여기 있는 석영은 제가 데려온 지가 1년 반 정도
2년 정도 돼 가는데요. 요 아이는 처음부터 저한테 물을 보여줬었거든요. 색감을 보여줬던 아이. 요렇게 데리고 오시면 되는데, 요런 아이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가격대가 너무 높아지니까 생각보다 데려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다육이 생활을 했는지에 따라서 다육이 데려오는 습관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얘네들 데리고 올때 1,000원, 2,000원, 처음에 만났을 때는 500원짜리로 만났어요. 19년도에.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 이제 애기들 커팅해서 뿌리 내려서 박아놓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판매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를 데리고 오다가 묵둥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엄청 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괜찮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전혀 손을 못 대고 못 데리고 오고 어린 아이들만 데리고 왔었는데요. 지금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경매 같은 데서 다육이들을 잘 데리고 오면 다육이들이 이쁜 아이들을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저는 다육이의 저 거진 3분의 2 이상이 경매로 받았던 아이인데요.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 정도가 다 경매인 것 같아요. 그랬던 아이들인데요. 이쁜 아이들만 다 데리고 오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경매에는 제가 선택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제게는 이쁜 아이들도 있어요. 다재 저희 집에 와서 다재지기도 하고 처음부터 예쁘게 데리고 온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한 절반 정도는 어린 아이들이 오래도록 저희 집에서 함께 있으면서 얼굴이 예뻐진 얼굴들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그 시간이 이제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쬐끔씩 데리고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얼굴이 이뻐지고 요렇게 색감도 내어주고 하면 아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 있죠. 오늘은 주섬주섬 되는 대로 말을 막 해서 여러분들이 듣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따라 요 아이가 멀로 샤넬이 너무나 눈에 띕니다. 색감도 어쩜 이렇게 이쁘고 코끝에 손톱 끝에 이렇게 빨간 색감이 너무나 귀엽고 이뻐서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요 아이가 계속 눈에 띕니다. 창 같기도 하고 그냥 국민이 같기도 한이 다육이 정말 매력적이네요. 요 아이만큼은 꼭 키워보시라 제가 추천을 매번 볼 때마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순둥한 아이로요. 한 번도 속옷색인 거 없고 여름에도 입장을 많이 줄인다든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유전자만 받아서 나온 아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홍등을 저번에도 보여드렸는데 또 보여드리죠. 마무리할 때마다 요 아이한테 눈길이 가면서 제가 계속 반응을 보이는데요. 이쁜 홍등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따뜻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깥에 나가서 일하셔야 된다거나 바깥 일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면 좀 우리가 걷기에는 좀 추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질퍽질퍽한 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눈을 밟으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다육이랑 행복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꾸 영상이 띄엄띄엄 가죠. 그 이유가 컴퓨터랑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컴퓨터랑 한판 씨름하고 어저께도 일찍 영상을 그저께죠. 그저께 영상을 더 빨리 올릴 수도 있었는데요. 자꾸 편집하면서 오류가 나고 얘가 문제가 생겨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랑 싸우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컴퓨터 때문에 또나좀안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영상이 안 올라오는 이유는 아마 컴퓨터에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가슴을 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도 편집을 이래저래 하지 못하고 한 방에 찍어서 한 방에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저리, 계획 없는 말들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계속해드려서요. 어떤 분들은 듣기 별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저는 진짜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